인트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 1분에 딱 하나만 챙기자. 찐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발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주세요. 3, 2, 1. 정답은 틀린 지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왕,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잘못된 이 지문 옳게 바꿔볼까요? 무왕을 문왕 이렇게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물어보는 포인트였는지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가 건국이 되고 발전하는 왕의 구분에 대한 문제예요.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고구려 멸망 이후에 등장한 발해라는 이 국가. 자, 무왕이라는 이 왕은 이름에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력정벌 이런 왕이에요. 당시 당과 대립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어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손을 잡고 발해를 압박하게 돼요. 자, 이 발해는 자 북방의 돌궐이라는 이민족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 신라 이 두 세력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무왕 때 장문휴라는 사람이 중국의 요서 산둥 일대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당나라 공격에 맞서 싸우게 되어 일본에는 국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구려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문왕이라는 왕 때는요 이름에 써있어요. 이 왕도 뭐라고? 문물을 교류하고 예 문화 문물을 수용했었던 이런 왕이다. 당과 친선관계로 바꾸게 되어 아무래도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당과 대립한다라는 것은 발해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거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대표적인 제도 정치 시스템이 삼성육부라는 당나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와도 이제 교역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교역을 하고요. 일본에는요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는 것을 표방하는데 고려국왕 대흠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자면요. 무왕 시기에 삼성육부제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육부제는 당의 문물이었죠. 그러니까 당의 문물을 수용했었던 무왕이 아니라 문왕 때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